오늘은 리뷰해볼 제품이 GS25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반 볶음밥 펭수. 내용물 뜯으면 일단 귀여운 펭수 스티커가 한 개 들어있고 오뚜기 토마토 케첩과 포크형 스프가 들어있네요. 일단 볶음밥 뚜껑을 오픈하면 야, 비주얼은 정말 그럴듯한데요. 일단 첫 번째 단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장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오징어 볼 둘, 셋, 넷, 요거는 피시볼 두 개가 들어있어요.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로 슝! 모짜렐라 치즈가 녹아있는 저 볶음밥 정말 비주얼 최고죠? 치즈가 정말 좋아요. 쭉쭉 잘 늘어나요. 일단 접시에 토마토 케첩을 덜어요. 진짜 먹을 만큼만 들어있네요. 이제 본격적인 시식. 일단 첫 번째 참치 야채 볶음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심심한 맛이에요. 참치는 사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4,3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치즈가 녹여있는 김치볶음밥. 야, 확실히 치즈가 너무 좋다 보니 쭉쭉 잘 늘어나요. 요 녀석은 맛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극적인 김치볶음밥의 맛은 나지 않았었어요. 이번에는 오징어 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건 정말 그럴싸하게 생겼거든요. 토마토 케첩에 한번 폭 찍어서 어이쿠 떨어지네요. 한번 먹어봤는데 오징어가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른 오징어는 아니라 정말 두툼한 오징어가 들어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피시볼 태국산 연육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오뚜기 토마토 케첩에 한번 찍어서 요 제품은 맛있어요. 그냥 무난한 평균적인 맛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엔 단무지. 단무지는 확실히 맛있어요. 요 제품은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맛을 보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펭수 도시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